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2023년 1월 12일 밸런스 패치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 갔던 기물도 새로 돌아왔고 이런저런 변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패치 읽어주는 남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선은 미국 갔던 기물 중 하나였던 고스트 로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확장 체스 기물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이상 이제 체스 기물풀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점점 이제 미국 갔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언데드 예언가도 돌아왔었죠. 언데드 예언가가 돌아오면서 이름이 악몽으로 바뀌고 소울족으로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돌아온 고스트 로리도 언데드 시너지를 잃어버리고 소울족으로 돌아왔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고스트 로리, 소울족, 전사 3코스트고요. 이전이랑 똑같죠? 스킬은 무로라는 스킬을 갖고 있는데 고스트 로리는 가장 먼 적에게 머리통을 던져 고스트 로리 쪽으로 끌어당겨 200, 300, 500의 물리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대상이 고스트 로리 주변 한 칸 내로 끌려오면 3번에 걸쳐 총 150, 300, 600의 마법 피해를 입히고 4.5초간 기절을 시킵니다. 스킬은 뭐 바뀐 게 없어요. 고스트 로리는 그냥 바뀐 게 뭐냐면 소울족이라는 시너지를 가지고 왔다. 언데드를 버리고 요 변경사항밖에 없고요. 머리통을 던진다고 했는데 머리통이 요거죠? 갖고 다니는 뭐 이상한 구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멀리 있는 적, 예를 들어서 고스트 로리가 좌측 상단에 있다 그러면은 적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뭐 저격수 같은 애들이 보통 오른쪽 구석이나 왼쪽 구석에 많이 있잖아요. 저격수 같은 애들이 우측 구석에 있으면은 그 녀석을 끌어당겨서 물리피해 한번 입히고 도트 데미지로 또 마법 데미지 한번 입히고 기절까지. 성능이 굉장히 고성능이었어요. 예전에 고스트 롤이 한창 많이 쓸 때도 스탯 자체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스킬 자체가 상대한테 이제 배치하는데 까다로움을 주기 때문에 오늘 한번 써봤는데 여전히 괜찮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또 하나 이제 그림도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뭐 구조류라든가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구메이지에서도 쓸 수 있겠죠. 일단은 두 번째 데미지가 마법 피해이기 때문에 구메이지에서 써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요즘에 구메이지 자체가 덱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전사 이외에 쓴다면은 구조류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밸런스 변경사항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밸런스 변경사항 중에 가장 큰 변경점인 용기사의 버프가 있었어요. 사실 용기사는 이번 버프 이전에도 괜찮은 기물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큰 버프를 해줬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고요. 드래곤 형태로 변신하면 공격 범위가 두 칸 증가하고 공격력을 1성 기준 100, 2성 기준 150, 3성 기준 200을 부여받습니다. 공격이 반경 두 칸에 범위 공격으로 변경됩니다. 범위 공격으로 바뀌죠. 용기사가 이제 변신을 하고 나면은 뭐 버스트 라이플이나 요런 템이 없더라도 범위 공격을 하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 효과가 1성에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2성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좋아집니다. 공격당한 체스 기물의 공격 속도를 40% 감소시킴. 5초 동안 지속이고요. 어마어마하죠? 공격 속도 40% 감소. 용기사가 때리는 애들마다 공속이 40%나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소라게 3성 기준으로 소라게가 한 대 때릴 때마다 공속을 12%씩 뺐거든요. 그러니까 소라게가 한 4대 정도 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용기사가 한 대 때리면 여러분들 뭐 게임하면서 소라게한테 한번 당하면 아 소라게한테 한 두세 대만 맞아도 와 공속 겁나 느려지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버프입니다. 대신에 이제 기존에 용기사가 가지고 있던 도트 데미지가 삭제가 됐죠. 마법 도트 데미지가 있었는데 뭐 그거 있으나 마나한 마법 데미지 없애버리고 완벽하게 물리 캐리로 바꿔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2성뿐만 아니라 3성도 추가 효과가 붙습니다. 공격당한 체스 기물은 매초 최대 생명력의 5%만큼 마법 피해를 받습니다. 굉장하죠? 3성을 찍으면 기존에도 엄청 셌었는데 체력 포댄까지 줘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3성 됐다고 해서 효과가 뭐 2성 3성이 됐다고 해서 요 효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1성에 가지고 있던 범위 공격 가지고 가고요. 2성이 되면은 공속 감소 효과 요것도 가지고 가는 거고 3성이 되면은 이게 또 추가가 되는 형식이라서 이번 용기사 버프로 인해서 용기사는 4코스트 기물 중에 가장 강력한 기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실제로 6언데드에서 한번 써봤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원래는 보통 6언데드 같은 경우에 키라를 못 넣기 때문에 용기사의 그 1대1 능력이 전설템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공격 속도를 감소시켜주니까
굉장히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패치 이후에 6언데드가 사실 용기사가 2성이 나와도 파멸자나 어둠의 정령이 나오지 않으면 덱파워가 많이 딸린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9레벨 용기사 2성만 찍으면은 파멸자랑 어정 뽑기 전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덱파워가 생겼기 때문에 언데드의 티어가 많이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용기사뿐만 아니라 타락한 악마사냥꾼이 완전 리워크가 됐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캐리 머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4학사 시너지 셔틀이나 뭐 요런 자리로밖에 쓰질 않아가지고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완전 캐리 기물로 쓰라고 많은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 스탯 자체는 굉장히 너프를 많이 먹었어요. 체력이 750, 1500, 2200이었는데 600, 1200, 2400으로 너프를 당했고요. 공격력이 70, 140, 280에서 60, 120, 240으로 너프를 먹었습니다. 어? 뭐 분명 방금 전에 좋아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너프를 많이 먹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스킬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스킬 이름은 그대로 악마화고요. 아군 체스 기물과 현재 생명력을 교환하고 기존이랑 똑같죠? 원거리 공격을 하는 강력한 악마로 변신하여 60초간 30, 30, 50%의 공격 속도와 60, 50, 70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1성일 땐 60인데 2성일 땐 50으로 바뀔까? 3성일 때는 70이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새로 생긴 효과인데요. 스킬 사용 시 주변에 0명, 1명, 2명의 아군을 타락시켜 악마 사냥꾼으로 변신시키고 변신 성급은 타락된 기물을 따라갑니다. 이전에 장비 패시브 효과와 악마족 시너지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1성일 때는 완전 기존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스탯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1성 기준으로는 너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성이 되는 순간 아군 체스 기물을 똑같이 태보로 변신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 태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다 그대로 계승을 하고요. 악마 시너지까지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변신 성급은 타락된 기물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락한 악마 사냥꾼 태보가 2성이어도 만약에 유니콘 3성이 세워져 있었어요. 태보 옆에. 그러면은 유니콘 3성은 타락한 악마 사냥꾼 3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타락한 악마 사냥꾼이 3성이고 3성이 되면 이제 두 명의 아군을 변이시키잖아요. 근데 변이된 아군 기물들이 2성이야. 그러면 2성 타락한 악마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타락한 악마 사냥꾼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니아, 야만의 흉가, 뭐 점단 이런 걸 갖고 있으면은 그걸 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떤 덱에서 쓸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변신 성급이 타락된 기물을 따라간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군의 성급이 높은 기물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루이드를 쓰는 기물들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드루이드를 많이 쓰는 덱들은 조류나 야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야수는 타락한 악마 사냥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도 하고 그럼 야수나 조류인데 조류는 어떤 조합으로 쓸 수 있을까? 구조류는 마도사를 쓰니까 악마가 깨지기 때문에 좀 별로일 것 같고 육조류 4학사에 현명한 예언자 3성 그리고 자연의 수호자 3성 얘네를 앞라인에 배치시켜서 변이를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육조류 4학사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예전에 하듯이 육야수에 써서 현명한 예언자나 뭐 유니콘 3성? 발톱 3성 이런 애들한테 변이를 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서버 점검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얘까지는 써보지 못했고요. 네 이런저런 덱에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특히나 육조류 4학사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태보가 시너지 셔틀이 아닌 캐리 기물로 돌아왔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저번 패치에 이어서 활용도의 주인이 다시 한번 스킬 변경사항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 기존이랑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기존에는 활용도의 주인이 공격 아이템이랑 뭐 키라 시너지 이런 걸 받아서 공격력이 500이라고 칩시다. 500에 추가 물리피해 100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600의 데미지를 계속 주던 거였는데 이제는 고정 물리피해로 바뀌었어요. 고정 물리피해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 수량만큼 예를 들어서 상대가 10레벨 그러면은 적이 10명이 나오겠죠? 그러면 2성 기준으로 60 곱하기 10을 하시면 돼요. 600의 데미지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5마리가 죽고 5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300의 데미지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고 1대1 상황이야. 그럼 스킬이 이제 데미지가 6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꽤 큰 너프긴 한데 여전히 좋긴 해요. 여전히 강력하고 다만 예전보다는 1대1 상황에서 더 약해진 건 맞으니까 너프는 맞습니다.
이게 남자분 버프예요? 너프예요?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하게 너프가 맞고요. 다만 막 완전 관짝 갈 정도는 아니다. 여전히 좋고 첫 타스키 자체는 예전이나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아이템이 안 나왔을 때는 더 강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 쓰레기가 됐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나용의 스킬에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빛나용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기물한테 빨대를 꽂고 그 기물 근처로 가서 이제 마법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빛나용이랑 거리가 멀어지면 스턴이 걸렸었거든요. 2초? 2.5초? 3초? 이렇게 기절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빛나용이 죽어도 이제 스턴이 들어가게 바뀌었어요. 저도 이게 패치 내용만 봤을 때 빛나용 스킬을 이렇게 쭉 써놔가지고 뭐가 바뀐 거야 라고 봤는데 이전 스킬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사망해도 기절 들어가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사망해도 기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게 빛나용이 리워크 되고 아무도 안 쓰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버프를 먹고 있어요. 물리 피해 감소 효과도 버프를 먹었고 이번에 뭐 사망했을 때 기절 효과도 추가를 해줬고 최근에 제가 구암사를 할 때 상대가 이제 구조류에 빛나용을 써서 소라게가 계속 빛나용한테 묶여갖고 나무를 못 잡는 그런 그림을 한번 봤었는데 연구 가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내 캐릭이물이 데미지 감소 80%나 먹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사망했을 때 기절 효과까지 생겼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구조를 할 때 꼭 한번 써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스트로리가 소울족을 달고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생겼죠? 기존에 2시너지밖에 없었던 소울족이 4시너지까지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효과는 똑같아요. 체스판 중 두 칸을 영혼의 샘으로 변경시킵니다. 이렇게 체스판 보면은 하단에 두 칸을 이렇게 영혼의 샘으로 변경시키는데 기존에는 그 2시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올린 기물들이 서로 이제 생명력이랑 공격력의 25%만큼 추가로 효과를 받았었죠. 그리고 뭐 전투 시작했을 때 그 기물이 죽었을 때 보너스 효과를 잃어버리는 형식이었는데 4시너지 한번 읽어봅시다. 전투 시작 전 영혼의 샘에 배치된 체스 기물은 같은 직업 기물들의 기본 생명력과 기본 공격력의 25%만큼의 보너스 효과를 획득합니다. 같은 직업의 기물이 사망한 후 보너스가 만료됨. 이게 기존이랑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존에는 이 영혼의 샘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끼리 서로 기본 생명력과 기본 공격력의 25%만큼 추가 보너스를 받았던 거고 이 샘에 올라가 있던 애들이 한 명이라도 죽으면은 나머지 한 명은 얘한테 받았던 보너스를 손실한다. 이런 효과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같은 직업 기물들의 기본 생명력과 기본 공격력. 예를 들어서 육전사를 올렸다고 칩시다. 제가 버서커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뭐 다른 전사 기물들이 있겠죠? 뭐 도끼라든가 검객이라든가 둠이라든가 뭐 늑인이라든가 요런 기물들이 있죠? 이런 모든 전사 기물들의 기본 생명력과 기본 공격력의 25%만큼 효과를 받는 거예요.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에 같은 직업의 기물이 사망한 후 보너스가 만료됨. 도끼가 죽었어. 그럼 도끼가 줬던 체력 뭐 250이 있다고 칩시다. 250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검객이 죽었어. 그럼 검객이 줬던 체력과 공격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라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키라 같은 경우에는 아군 근접 기물이 죽을 때마다 내가 막 이렇게 강해지는 그런 시너지잖아요. 이거는 시작할 때 보너스를 왕창 줘. 근데 우리 아군이 죽을 때마다 이 보너스가 사라져요. 이게 4시너지 치고는 너무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한번 해봤는데 6전사 4소울을 해봤는데 물론 뭐 광신창이 2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설템을 굉장히 잘 받았거든요. 굉장히 잘 풀려서 전설템도 남들보다 한 2개 정도는 더 들고 있었는데 겨우 순방하는 거 보면은 아직은 써먹을 때가 좀 마땅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이 같은 직업의 기물이 사망한 후 보너스가 만료됨 이게 없어져도 이게 좋은가? 쓸만한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안 좋은 효과까지 있으니까 굳이 이걸 써야 되나? 4소울이 말이 4시너지지 굉장히 까다로운 시너지입니다. 5코를 무조건 뽑아야 되고요. 소울블레이드가 무조건 있어야죠. 그러니까 구성원이, 고스트롤이, 악몽, 소울블레이드가 들어가고 마도사를 2개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체스 기물을 5개나 먹는 시너지인데 써먹을 사용처도 마땅치가 않아요.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종족은 안 되죠. 뭐 동굴이나 조류나 야수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전사, 나이트, 마법사, 흑마법사 이런 건데
딱 봐도 사용처가 애매하죠? 그나마 전사에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10레벨 기준에 4소울 6전사 2키라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메가리 없이 죽는 그런 느낌이었고, 뭐 12레벨에 뭐 나이트에 섞어서 쓰면 어떨까요? 막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12레벨이면 굳이 4소울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육빙화를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더 좋은 시너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한번 버프를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써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의 가장 중요한 점, 용기사의 변경으로 육원대대의 티어가 수직 상승했다. 그리고 타락한 악마사냥꾼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타락한 악마사냥꾼을 쓰는 덱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오늘 게임을 많이 해본 건 아니라서 뭐 메타가 어떻게까지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주술메이지가 강력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뭐 나이트나 야수, 구조류 요런 애들이 여전히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